오늘 아침도 여전히 아들 곁에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레미입니다. 레미 수고했어. 잘했어. 그리고 아들, 이제 아빠 왔으니까 맘마 줄 거니까 그만 울어. 안녕하세요. 베지터입니다. 지금 아침 7시 정도 됐네요. 오랜만에 레미가 좋아하는 산책로로 산책을 나왔는데 정말 비가 조금 옵니다. 비가 조금 오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비 맞으면서 같이 산책하려고 합니다. 레미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아빠랑 같이 산책 갔다 오자. 얼른 레미랑 같이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레마 가자. 지금 막 산책로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침에 오면 되게 상쾌한 그런 느낌의 산책로입니다. 일단 레미랑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미로 가자. 가자. 되게 경치가 좋고 여기도 집 근처에 이런 데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레미라 가자. 조금 걷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산책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레미가 좋아하는 곳이 이 근처에 있었어요. 제가 틈날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레미가 놀 데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그곳이 여기입니다. 다행히도 레미가 충분히 놀만한 곳입니다. 지금 현재 산책 한 30분 하고 나서 레미랑 쉬고 있습니다. 새로운 곳에 와서 레미가 호기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. 레미가 좋아해줘서 다행이네요. 여기는 또 새로운 곳입니다. 비가 오고는 있는데 같이 비 맞으면서 산책하니까 오히려 저도 땀이 나가지고 현재는 시원합니다. 그렇지 램? 램이 시원하지? 정신이 없어요 램이가. 여기서 조금 쉬어야겠습니다. 지금 또 한 20분 정도 산책을 했는데 자주 쉬어주면 개들도 더 얌전해지고 산책하다가 쉬는 타이밍을 알게 돼요. 잔디 냄새 막 이것저것 냄새가 나니까 레미가 정말 좋아합니다. 현재 레미와 계속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숲이 우거져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. 이리 와. 기분이 좋습니다. 되도록이면 레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레미는 이제 사람들 그 사회성 교육이 완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저랑 편하게 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. 요즘 뉴스나 이런 데도 개로 인한 안 좋은 그런 기사들이 나잖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 없는 시간대에 와야 저도 편하고 레미도 편한 것 같습니다. 레미 혓바닥을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 램? 이제 집에 가자. 집에 들어가자. 깜빡하고 안 찍었네요. 레미는 항상 산책을 나갔다 오면
차에서 잘 내리고 잘 올라탔는데 집을 이사를 하고 나서 이 주차장에 못 내립니다. 여봐, 내리자. 내려봐. 못 내립니다. 못 내려. 겁이 먹어서. 집에 왔는데 아들 녀석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.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네요, 이 녀석이. 이 쉬했지, 쉬. 무지. 쉬했지. 잘했어. 잘했어. 사랑해요. 자, 어떠냐? 기분 좋아? 새 기저귀로 갈았습니다. 기분 좋습니까? 좋아요? 새 기저귀로 갈았습니다. 기분 좋아? 개운하지? 이제 안 우는 거 보니까 개운하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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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아? 기분 좋아? 예!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아가 수영해가 수영 그냥 또 있기만 해. 움직일 줄 알았는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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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인다. 우와, 어 움직인다. 우와 우와. 뭐다? 아빠가 오게 해줄게. 아빠 끌어줘야 돼. 아빠. 우와. 아빠 이거 뭐예요? 이야. 아. 오, 좀 움직이는 것 같아. 우와.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? 재밌었어요? 이제 여기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가자. 아니 침대로 내려가자. 침대로 내려졌습니다. 기분이 좋아요? 푹 자. 잘 자고 무럭무럭 커. 건강해줘서 고맙다. 우리 레미도 이제 슬슬 잠이 오지? 그렇지? 우리 레미 슬슬 잠이 오지? 소리도 슬슬 잠이 오지? 동생이 잠 와서 온다. 잠 올 때 저렇게 울지? 사랑해요. 오늘도 이쁘네, 우리 서리는.